어 마지막이네. 그쵸? EMP 전달. EMP 장치를 휴메인 연구소로 가져놔야 돼. 습격을 시작할 때 작동시킬 거니까. 우리가 훔친 인사전트 장갑차 거기다가 장착해 두었으니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연구소에 넣으면 된다. 아유 너무 쉽잖아.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운전은 84님이 하세요. 일단 운전은 84님이 하고 나는 저기 1,2,3,4 네 번째에 앉을 거야. 네 번째 문 여는 데 있죠. 뒷자리에서 문 여는 데 거기 앉고 싶어요. 전 거기가 좋아요. 오케이? 한마디도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하기 싫으면 여기 지금 초대했을 때 거절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고정으로 할 거였으면 미리 사람 받고 스카이프로 하고 그랬겠지. 그냥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 중에 아무나 같이 하려고 이렇게 막 자동 초대하고 그러는 거니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아 나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만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했는데 지금 그만두면 욕먹게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편한 대로 하세요. 그걸 왜 지금 말하냐고? 그대로 다 오셨네. 오케이 오케이. 그 봐. 다들 재밌어 하는 거지. 갑시다. 어떻게 보다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 이거 탑이지 해봤는데 계속 실패해서 풍영으로 갈았다. 아 그래?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럴 리가? 잘못 보신 거 아니야? 난이도가 높은데 아니야? 아무튼 비교하지 마. 비교하지는 마는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자 천천히 가자. 이번에는 EMP 전달하는 거네요. EMP 전달. EMP 전달하면 된다. 가자. 비 오는 날이네. 작업하기 좋은 날이구만. 운전 좀 해주세요. 아 내가 할까? 내가 할까? 가는 거는 쉽겠지. 어 이거 좋다 차. 방탄이야. 내기의 풍월량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서전트로 가십시오. 비 오는 날 죽인다. 바이러스 공격이야? 와, 차 좋다 이거. 최대한 소리가 안 나도록 소음기가 달린 무기를 준비했어. 자 앞으로 갑니다. This is almost my favorite part of the process. Putting on the finishing touches. It's like the night before Christmas or the morning before a test. Yeah, I got a degree. In prison, the anticipation is killing me. So I guess we're all in danger. You'll be happy to know we got a good price for the Hydra. That jet's a collector's item. Real nostalgic appeal. 마지막 미션을 완료하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자막 보기 힘들구만. 지름길로 가죠. 우후. 좋은 차야. 망가지지도 않고. 진짜 GTA는 돈값을 무조건 합니다. 싱글도 굉장히 길고요. 사이드 미션에다가 멀티까지 있으니까 66,000원이 돈이 안 아깝죠. 굉장히 이득이지. 정품사도 개이득이야. 이런 게 퀄리티가 엄청 높기 때문에. 어떤 게임들은 막 한 6-7만원 해도 5시간 만에 끝나거나 6시간 만에 끝나는 게임들도 있는데
얼마나 이득입니까? 야, 차 진짜 좋다 이거. 좀 올라가야 돼. 떨어졌거든. 운전 좀 똑바로 해주십시오. 운전 좀 똑바로 해달래. 죄송합니다. 채팅창 좀 보다가. 솔직히 이게 안 부딪히면서 갈 수 있긴 있어요. 그러면 갈 수 있긴 한데 그냥 대충 하는 거야 지금.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채팅창도 보고 이러면서. 우리 핑계 대지 말라고. 아 진짜 한번 보여줘.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1인칭 운전. 아 뭐야 이렇게 쪼꼬매 유리창. 천천히 얌시롭게 운전하면 돼. 천천히 이렇게. 너무 조그만해. 알았어 안 부딪히고 가볼게요. 근데 좀 속도가 줄어들어 그러네. 안전빵하고 가려고. 간지나려면 이제 빠르면서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속도가 이제 30km 정도 스쿨존 정도. 너무 느리다고? 하지만 안전. 안 부딪혔어. 보셨죠? 안 부딪힌. 빗길이라 엄청 미끄럽네. 안전하게. 실방구 자꾸 나와 지금 자동차에서. 비켜. 이렇게 여러분들 시골 골목길에서 이렇게 아 앞차 답답해 하면서 이렇게 딱 나오다가 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게다가 비 오는 밤길이기 때문에 큰 사고 나면 다 저런 거거든. 절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얌전하게 얌전. 어때요? 살살하니까 부딪히진 않지? 저 앞에 사람은 뭐야? 오토바이 타고 가네. 집중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력 풀림. 야 차 진짜 단단하다. 속도 좀만 내도 좀 조종하기 힘들다. 풀속도로 하면 조종하기 힘들어. 풀속도로 한번 가봐요. 역시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빠르네. 풀속도로 가면 하도 부딪히니까.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내기의 풍월량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왔네. 지름길로 바로 고. 우! 후후! 도착했다. 내려요. 정확히 도착했어. 인서트에 타자. 딱 정확하게. 저 차 진짜 좋다. 저 얼마예요, 여러분들? 난 저게 필요해, 저 차가. 맨날 차 타면 차가 터지거나 바퀴가 터지거든. 저 막 운전해도 그냥 차 완전 좋네. 저거 싸구려예요? 완전 단단한데? 56만원? 여태까지 은행 털고 이거저거 해도 56만원을 못 벌었는데. 사서 튜닝하면 돼요? 아 차를 개조한 거야? 하나 사가지고 방탄을 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 생긴 차를 못 봤었는데. 1인칭 한번. 오케이. 뒷좌석에서 처음 보네요. 지금 안에 타 있으니까 급격하게 브레이크 할 때마다 숙여줘. 이 사람 봐. 누가 교통사고 난 것 같은데. 더러운 인성집단, 인성드드에. 사람이 치든 뭐든 신경 안 써. 우리는 언제나 목표만, 미션만을 위해서 달려가지. 왜냐 우리들은 양아치들이니까.
빵빵 하는 거 봐. 운전수 누구야? 완전 무서워. 인성 드드해. 앞에 운전하신 분 누구죠? 신랑님, 신랑님. 레벨도 낮으신데 인성이 드드하시네. 사장님, 여기서 5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5도 필요해? 5도 하면 또 나아지. 미드 모여? 예. 미드 모여, 미드. 미드 모여서 갑니다. 다 같이 뭉쳐서 같이 뚫차고. 5도 가면 분명이지. 나왔다, 휘맨 연구소. 이거 좀 어렵나봐. 오더 부탁한다는 거 보니까. 지금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저기, 지금 말씀하신 분이, 마이크 말씀하신 분이, 델파인? 저분, 84님인데, 목소리에서 굉장히 불만이 느껴집니다. 이게 좀 약간 고통스러울 거야, 지금. 잘못하면 이제 마이크로 욕할 수도 있는데, 욕은 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오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불만이 서려있어, 목소리에. 그럴만하지. 미리 경고했어, 그럼 나한테. 오더 해라. 여기 빡센 데다. 안 하면 죽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오더했어. 하지만 우린 많이 죽을 거야. 미리 나도 경고하겠어. 그 어느 걸 봐도 쉽게 끝나진 않을 거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미션이 될 거야, 당신에게. 오케이, 왔어요. 시키는 대로 하자, 일단. 해킹을 해서 CCTV에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도록 만들어놨다. 신속하게 움직여. 잘 봐, 이게 실시간 화면이야. 오케이. 여기 다 뚫고 설치하면 되는 건가? 경비원들이 어디 있는지 기억해도. 이거 경비원들 피해하면서 가야 되는 건가? 경보를 울리니까 잠입해야 되나 본데. 경보가 울리면 다 끝장이야. 놈들이 어느 쪽을 보는지 다 확인하고 필요하면 두 명을 동시에 처리해. 경보를 못 울리게 하면서 잔입을 해야 된다. 경락거로 가는 길을 확보해야 된다.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막 해도 안 되네, 이거. 그래서 오더를 하라는 거구나. 베이로 경로를 확보한 후 차를 전달하세요. 중앙 발전기가 중앙 배전반이 베이 근처에 있다. 응신. 지나가는 길에 있는 경비만 해치우면 된다. 가면 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처에 저희 우리 지나가는 길을 확보한 다음에 경비원들을 처리하면서 가서 차가 지나갈 수 있게. 아, 나 진짜 잠입하기 힘든데. 나 잠입 진짜 힘든데. 일단 제가 오더할게요. 이게 다 모여보세요. 여기 모여봐. 잠입하려고 하는데 이제 잠입 같은 건 좀 자신이 있으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저 있는 쪽으로 오세요. 내 잠입이 좀 자신 있다. 없어? 그럼 총을 잘 쏜다. 멀리서 총으로 지원해줄 거다. 없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러면 같이 하는 걸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걸로. 나 단 저격으로 멀리서 맞추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아이고, 깜짝이야. 저기 앞에 경비 둘 있거든. 가자, 가자. 저거 어떻게 잠입하지? 갑시다 일단. 앞에 두 놈 있어. 소음기? 나 소음기 없지 왜? 동시에 사서 죽여야 된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앞에 있는 거 그냥 죽어도 되잖아. 아무도 없네 지금. 자, 여기 앞에 있는 건 내가 쏠게. 앞에 있는 거 안 움직이는 건 내가 쏠 테니까 저 움직이는 거는 84님이 쏴주세요. 알겠죠? 84님이 지금 마이크가 되니까 앞에 움직이는 놈이 이쪽에 오는 놈이 올 거야. 저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하시고 하시면 제가 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본인이 타이밍 내리세요. 84님이 저 움직이는 놈에 맞히는 거야.
시간에 맞춰서 주라고? 뭔 시간? 7분 15초에 쏘겠다? 아 그러면 낫겠네. 근데 지금 앞에 있는 놈이 잘 안 움직이네. 팔사님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 스카이프 해야겠는데 이건. 자 온다 팔사님.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왜 안 해? 왜 안 하지? 어? 죽었다. 한 명 죽였어. 몰라요. 어? 둘 다 죽었네. 가자. 잘했습니다. 더 뛰어나게 하셨네. 좋습니다. 이거 방송 딜레이 있는데 이번 판만 그거 스스로 무선 채팅 하시죠. 스카이프? 그 스카이프 들어왔더니 왜 안 와? 아니 그 내가 마이크 연결하면 여러분들 목소리가 방송에 안 들려서 스카이프로 오셔야 돼요. 저 헬셋이 없어가지고 풀스밖에 안 돼요. 아 그래? 풀스로 하면은 소리가 안 들리잖아. 이거 2.5 패치 돼야 된다던데? 제 목소리 들려요? 그럼 나만 연결해서 할게. 야 차 온다. 차 와. 야 긁혔어. 죽여야 돼. 아이고. 제 목소리 안 들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들리지? 안 들려? 잠깐만. 아 들려? 소리가 작네. 잠깐만. 소리 왜 이렇게 작지? 이게 패치되면 앞으로 그냥 TV에도 들리게 2.5 패치되면 그런다던데. 들립니다. 다른 분은 제 목소리 들려요? 아아 안 들려? 가자. 이거 보니까 굳이 무리하게 뭐 시간 맞춰서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경고기만 못 누르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보면 쏴버리자. 서 있는 사람 누가 죽여? 나 우리 저기 오는 저기 달려오는 애 죽일게. 한 방에 죽을라나 근데? 죽었다. 서 있는 애. 오케이. 그냥 죽이면 돼. 속도랑 상관없어. 바로 못 보기니까. 가죠. 그 다음에 차 오잖아. 이 차는 어떻게 처리하지? 차 오기 전에 넘어가 일단. 차 온다. 빨리 와. 차 무시하면 된다고? 차가 시체를 볼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경보 울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 숨어 있어 볼게. 세 분은 저기서 안 왔네. 왜 안 들린다? 오케이. 문 열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거든? 어? 자동으로 열리는 거 보소? 자동문인가? 오케이 거기서 죽여 fuck you 했어 빨리! 거기서 죽여! 내렸다. 아 경보 울림. 거기서 죽였어야 되는데. 신랑님. 어? 뻑큐 하면 경보야. 뻑큐 못하게 해야 돼.
신랑님 바꿔야 된다고? 아닙니다. 신랑님 같이 갑니다. 어, 빡센데 이거? 스카이프가 안 돼 지금. 지금 채팅방에서 차를 그냥 무시해도 된대요. 그냥 무시하라는데? 가자 가자. 자 여기서 숨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있는 경비만 해치우면 돼. 어? 아 개념 세이브네. 해치운 걸로 돼 있네. 야 개념 세이브야. 그냥 지나가. 일로와 일로와. 차 무시해도 된대. 그냥 오세요. 가자 가자. 그냥 와 그냥 들어와. 아 뒤에서 잡은 거야? 아 그래? 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일로 가면 되잖아. 저기 경로를 확보해야 되나? 차 온다 차 온다. 저 차에서 한 명 내리거든? 그때 싸야 돼. 내가 싸줘야 돼. 무시? 간다 간다 그냥 간다. 저기 우리 차 있는데 안 걸리나? 오케이 그냥 무시해도 되네. 들어오세요. 두 명 왜 안 와?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애 저것도 그냥 죽이면 걸리는 건가 그냥? 안 되나 죽이면? 그래 일단 한번 죽여볼게. 일단 죽여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쟤를 죽였을 때 근처에 있는 애가 보냐 안 보나. 아니 그냥 안 보는데? 죽여도 되는데? 뭐야 그냥 그 뭉쳐있는 애들만 조심하면 되나본데. 홍원장님 저렇게 해도 되나본데? 가자 그냥 싸도 되나봐. 저기 연구소 두 명 그 다음에 위에 두 명인데 밑에 두 명 죽이면 티 안 나지 않을까? 앞에 둘 신랑님이 오른쪽에 타이어 점검하는 애 있지. 아 지금 쏘면 어떡해. 아 됐다 죽였어. 아 경비 올렸다. 타이밍 맞춰서 쏴야지.